이 영상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및 슬래브 붕괴 사고에 대한 재현 영상입니다. 38층과 피트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39층 바닥 슬래브 타설을 위해 피트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임의로 설치하였으며 하부 3개층의 동마리를 조기 제거한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콘크리트 하중과 콘크리트 가벽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피트 슬래브가 붕괴되었으며 아래 16개층 이상의 외벽과 슬래브가 붕괴되었습니다.